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선두의 숙명이다라고 해야 할까요?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정세균 전 총리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지지도는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되거든요. 꼭 필요할 때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. 사실 최근 들어서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가 최근 이 러시아 백신 도입 여부를 두고 계속 이른바 펀치를 주고받고 있었죠. 정 전 총리는 중대본에 참석하면 백신 상황을 다 알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도 잘 안 나온 것 같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.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.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. 저로서는 1380만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급한 곳에 그 시간을 썼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러시아 백신 도입으로 촉발된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대결에 또 참전을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인데요.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궤변과 오만함이 도가 지나치다면서 보자보자하니 해도 너무한다. 뭐 이런 내용의 글을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. 자, 선두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측의 인물들이 함께 협공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아무래도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의 선두 대권 주자로 달리고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예, 저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신경전이 시작이 네. 된 것이죠. 된 것이고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이제 그 차기 대선을 향한 어떤 뭐 레이스가 시작된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. 들고 근데 이 그 언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것이죠. 네. 백신의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이런 그 여론이 좀 나오니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그 백신을 이제 도입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그 하는 방식이 청와대 방향 전환을 제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사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중대본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그런 내용이 중대본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. 독자적으로 좀 그렇죠. 부각되고 싶었던 그렇죠.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. 그게 이제 본인이 부각은 좋지만 그게 이제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을 네. 좀 흔드는 듯한 이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직전 총리로서 본인이 책임을 졌던 일이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발끈했던 것이고 그 이낙연 그 전 대표 진영에서 바라본다면은 네. 그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 정책을 포함한 네네.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성공해 나간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네. 예, 본인들의 그렇죠. 레이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.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이 두 진영은 모두 다 지금 현 정부의 총리 출신들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네. 당연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와 별도로 부각되려는 인물인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내부 견제가 시작된 이 민주당 여권 주자들을 향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독설을 날렸습니다. 자,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는 멍청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고요.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서도 가망이 없다,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라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. 반면에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면서는 어차피 이재명으로 가야 하는데 이 지사와 다른 후보를 어떻게 붙이느냐, 여권이 동상이몽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. 자,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을 정리하면 어차피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지사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, 김태훈 변호사님?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진중권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심플한 거 아니겠어요? 네.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 지지율 조사를 하면 앞서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압도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, 기본적으로 진중권 교수 최근 발언들이나 기고를 보시면 현 정부, 특히 친문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듯이 이낙연 전 총리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초진일을 연달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로 가긴,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긴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고 보면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강성 지지층 등을 이 현 정부들을 계속 비판을 해왔던 진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를 이어받는 이낙연 총리하고 전 총리하고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흐름대로 가면. 네네. 제가 뭐 진중 전 교수 얘기가 다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에게는 비판적이고 어차피 대선은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친문 강성 지지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민주당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이 문자 폭탄을 두고도 당 내부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관련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크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한 수백 개 정도. 아, 수백 개면 많이 아는 거예요? 예. 방법론의 차이를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. 그 조금 다른 방법이다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얘기한다 싶으면은 예. 문자 폭탄이 날라오고 탈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. 사실은 이제 친문 또는 뭐 강성 지지자 또 문자 폭탄 이런 이제 단어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입니다. 극단적인 갈등, 극단적으로 좀 이제 싸움을 좀 붙이는,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뽑히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. 자, 어떻습니까?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얘기를 두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. 사실 그 저희 당 내에서는 저 문제는 그 일단락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이번 그 당 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이제 각자 입장을 표명했는데 크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는 행시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좀 이렇게 욕설이 섞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. 그렇지만 그렇게 표출되는 어떤 그 당원들의 어떤 민심. 당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사실은 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자꾸 이렇게 저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사실 없는 부분이다.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